뻥. 창봉식 센스 플레이. 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의 아차몽입니다. 20승 도전에 정신 팔려있는 동안에 벌써 시즌 말이 다가왔죠. 그래서 오늘 트로피 도전 한번 해볼 예정인데 제가 밑딘 자작덱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덱이 바로 그 자작덱인데 결코 예능이 아니에요. 검증이 끝났습니다. 승률이 오지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덱만 보시기에는 또 창봉이가 약판에 약간 뭐 이런 갸소리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보여드릴게요. 랭커들도 아마 이 덱 플레이를 보시면은 금세 반할 거거든요. 바로 게임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5842점이고요. 오늘 한 4-5판 돌려볼 텐데 승률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로. 보시는 거랑 틀리게 진짜 어마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골 자이언티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린세스의 귀환. 자, 손패를. 그렇지. 자, 베틀렘 상대방 상당히 남자스러웠습니다. 과감했어요. 자, 베틀렘 후. 그렇죠, 그렇죠. 플라잉 머신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 파벌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과감. 사각귀?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프린세스 해골군대 박쥐가 있기 때문에 스펠 유도하기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만큼 운영이 정말 재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눈덩이를 써보니까 진짜 존나 좋아. 이게 토네이도 없어도 눈덩이로 커버가 되더라고. 아, 요거는, 아, 이거 일곱 꺼내주면 재미없는데, 이거. 배틀레모 때문에. 그래도 램라이드가 있으니까. 자, 요 파벌은 수비요. 수비. 그렇지. 아, 이거 자이언티 낼라고, 자이언티 걸 낼라고 했는데. 이거. 아, 그냥 이거, 눈덩이 아깝네. 자, 감전 빠지면은 해골 군대가 살아있거든요? 요런 거를 좀 명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파벌이지. 상대가 독 빠졌고. 자, 여기서 이것 놔주고 일단. 자, 이거 뚫어야 되거든. 감전 빠졌고. 무시하고 그냥 들어갈게요. 살려가지고. 상대가 지금 코스 높거든. 한 번 더. 지금 내 코스 유리해. 지금 기회야. 상대가 독 빠졌거든요. 독 감전 빠졌어요. 지금 코스 너무 앞서고 있거든. 뒤에 프린세스 살았고. 파각기? 파벌까지? 나쁘지 않다니까. 진짜 이거 운영 보시면 이거 진짜 나쁘지 않거든요. 나도 이거 내가 응아 하다가 뭔가 문득 자이언티 해골을 프린세스와 활용하면 램라이드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승률이 잘 나오니까 내가 컨텐츠로 만들지. 약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로. 신박한 창봉식 자작대이거든요. 지금 밸런스가 어마무시합니다.
문경이 남자스러운 플레이. 그렇지.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되면 프린세스가 살아있지. 통나무 빠졌으니까. 사실 내가 미련이죠. 자, 얼토석궁 같거든요, 지금. 자, 얼토석궁이기 때문에 지금 박쥐가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해야 돼요. 통나무기 때문에. 자, 바로 찔러야겠죠? 박아주고요. 코스 앞서고 있고. 어차피 상대방 로켓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쥐가 상대방한테는 진짜 취약이야. 토네이도 빠졌죠? 게이드? 석궁 저렇게 깔 수밖에 없어. 지금 코스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갈게요. 괜찮아요. 자, 요거는 석궁의 타겟팅. 왜냐, 얼버그로 어차피 자이언트의 골 데스 데미지에 죽을 거거든. 죽어야죠. 그렇지. 죽을 뻔 했죠. 자, 지금 코스도 딸리고. 나무 빠졌고. 박아줘. 아씨, 상당 코스도 많이 뺐어요 지금. 그래도 프린세스만 좀 지켜주면은 괜찮거든. 어차피 통나무 빠졌기 때문에. 토네이도 또 빠졌죠. 또 박았기? 요거도 지금 석궁 방면으로 지금 수비용 석궁 방면으로 이거 자이언트 이글 플러스 박쥐 놔주면은 상대방의 코스트 지금 뺄 수밖에 없어. 박쥐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또 들어가야지. 지금 바쁘지 않아요? 지금 자이언트 이글에 지금 석궁 계속 터지고 있거든. 수비형 석궁도. 이 기회다. 이 새끼 이거 미쳤네. 지금 로켓 빠졌습니다. 상대 코스도 없어요. 존나 쪼달립니다. 그렇지. 토네이도 빠졌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왼쪽 부비부비까지. 상대가 지금 프린세스에 정신 못 차리거든. 한 번 더 로켓 써와봐. 끝내줄게. 안 쓰죠.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자, 한 번 더. 봐봐. 이게 운영이 지금, 덱 지금 운영 굴러가는 거 봐봐. 지금 운영이 존나 섹시하지. 그만큼 지금 카드 지금 서로 뭔가 시너지 효과가 좀 작살난다는 뜻이거든. 일단 2연승 좋습니다. 2연승 좋아요. 지금 뭔가 느낌이 지금 빠고고 있거든 지금. 이거 잘하면 램창봉 덱을 넘어설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왜 이리 안 잡히나. 마리안 굿이라고? 존나 오랜만이네. 지금 찌르고 싶은데 어차피 상대방 지금 덱을 모르니까. 자, 독 나왔고. 랩라이더 선빵 지금 찌를 수가 없어. 일단은 코스트 앞설 때 자이언트랑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베이비들 잡해 잡해 저거 씨. 이건 좀 쉽지 않겠다. 이거 폭파는
뻥. 하! 이거지! 센스 플레이! 창봉식 센스 플레이! 지금 코스도 앞서고 있습니다. 랩라이더 존나 잘 맞죠? 와 미쳤다. 박아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진짜 박을 줄 몰랐거든. 방금 멋있었고. 아니 지금 상대방이 잠시만 카드 다 빠졌냐? 스펠이 독밖에 없는 것 같거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프린세스만 잘 살리면 이길 수 있대. 무도 막 조금 빡셀 수도 있는데 프린세스 잘 살리고 박쥐 해골. 코스 앞서고 있는 거 확인됐죠 방금? 여기서 상대방 코스도 오른쪽에 많이 빼면은 그렇지 바로 왼쪽. 자 왼쪽이요 각 나왔습니다. 막아주고 아 눈덩이 있구나. 눈덩이 있구나. 눈덩이 있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자 지금 방금 눈덩이 빠졌고 독 빠졌죠. 자 이거 좀 막아줍니다. 바로 자이언티 코스 딱 앞서고 있을 때 전방 자이언티 플러스 박쥐 가면 상대방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런 식으로 박아주큐. 지금이 위험하다. 방금 또 눈덩이 빠졌죠. 한번 더 왼쪽 몰빵. 아 이거 씨 아 이거 미쳤다. 이거 돌았다. 손 돌았다. 1번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미친 씨. 아 이거 좀 뭐한다. 이거 지면 방금 그 스노우 볼 때문에 터져주고 터져주고 그렇지. 지금 어차피 괜찮아. 상대방 지금 바바레로 빠진 거는 코스도 지금 다 뺐다는 뜻이거든. 괜찮아. 막아줘. 자 지금 랩라이더 들어가면은 바바레는 없는 쿨이거든. 바로 들어갑니다. 야, 잠시만. 내가 게임을 잘해서 이득이 좋은 거야. 이득이 좋은 거야, 지금. 자, 요렇게 되면은, 레스트 한 판. 지면은 한 판 더. 아니, 이거 지금 되게 좋은 거야. 내가 존나 섹시한 거야, 이거. 아, 요즘 이거 20승 도전할 때, 운영을 조금 깨우치니까, 이거 실력이, 이거, 더 올라갔는데, 이거? 아, 진짜 미치겠네. 자, 나가봐. 자 라복 냄새나죠? 자 라복 냄새나죠? 지금 해골 군대 반응했습니다. 라복 냄새나요? 어 아니다. 아씨 뭐야. 아 저거 살아서 해야 되는데 밑에. 어 뭐야. 라복이거든? 지금 라복이거든? 상대방 다들 빠졌고 복제 빠졌고 지금 상대방 코스도 없습니다. 랩라 바로 찔러야 돼요. 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좋습니다. 이거 이거 무조건 박아요. 안 박을 수가 없습니다. 박아주고요. 창봉식 늪에 빠뜨릴 거예요. 자 이거 프린세스도 살려주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살았어요. 자 광고까지 빠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광부 죽거든. 프린세스 전진 프린세스 갈 거예요. 농락할 거예요. 장본식 늪이에요. 기분 엄청 나쁠 거예요. 아깝다 씨. 두 방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 요거는 눈덩이로 패 돌려주고 한 번 더 들어갈게요. 램라이더 자 요거도 박아줍니다.
상대방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 요렇게 되면은 상대방 코스트 나랑 비슷하고 1분 타이밍하고 질 수가 없지. 자, 질 수가 없지. 자, 구방에 1번 놔주면서 프린세스 와리가리 다 주면서 그 다음에 광부는 자이언티 해골이나 이거 지켜야 돼. 자, 눈덩이 빠졌죠. 큽니다 이거. 자, 이거를 자이언티 해골을 앞으로 보내면서 뒤에 유닛 메가미니언 배드 다 싸먹는 거지. 자폭 데미지로. 야, 그렇게 플랜을 세워보자고. 기분 나쁘기? 부비부비까지? 야, 지금 이거 낮은 구간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500등 구간이거든요? 세계 랭킹? 아니, 되게 이거. 일단 5955죠. 오늘 불량 찾기 때문에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와, 지금 549등 구간이거든요. 지금 549등 구간인데 이렇게 지금 압도적인 승률, 압도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대기 밸런스가 엄마무시하다는 뜻이겠죠. 사실은 처음에 프린세스를 오랜만에 쓰고 싶어가지고 프린세스 살릴 수 있는 방면으로 덱을 좀 짰는데 좀 재미를 위해서 짠 거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거 진심으로 하게 돼. 왜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겠습니다. 뉴 창봉 덱.